무서움과 두려움에 떨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겨우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두려웠었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14장 16절 17절에 사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냐 하리로다. 마침내 사단이 일으켰던 모든 것들의 결과를 보며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였어라고 말할 때가 올 것입니다. 사단은 이미 패배가 결정된 원수입니다. 사단이나 사단이 가져다주는 핍박과 재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